사법 불의를 계속 나둘 건가? 네,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저는 이 사설이 굉장히 중요한 사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설입니다. 어, 제가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때로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논평도 하고, 때로는 상당히 강력한 비판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사설만큼은 정말 중요한 사설이고. 훌륭한 사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런데요. 하나는 별로 관심 갖지 않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사안을 이번에 제대로 사설로 다뤘다는 점에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정확한 맥락을 짓고 있어서 훌륭한 사설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문정권 비리 12년 10개월 만에야 첫 구형. 이게 법치국가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재수를 하고 있죠. 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기소됐던 비서관들이 있습니다. 백원우, 박형철. 이자들이 2년 10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진지, 기소된지 죄가 있어서 검찰이 기소했는데 기소된지 2년 10개월 만에 마침내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laughs> 우리나라 형사사후 체계가 6, 4, 4 이렇게 되있는 어거 아시죠? 26개월, 24개월 뭐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얼마 이렇게. 뭐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유재석 감찰문화와 관련돼서 기소가 된 자들이 2년 10개월 동안이나 재판이 진행이 안 되다가 최근 들어서야 검찰이 비로소 공소, 저, 구형을 했다는 겁니다. 구형. 늦어도 한참 늦었죠. 그런데, 반면에, 민정수석실의 그 특별감찰반으로 활동하던 김태우, 기억하시죠? 수사관. 지금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좌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지난 8월달에 2심이 끝났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는, 고발당해가지고 2심까지 유죄 판결이 이미 났는데. 그런데 이 김태우 공익제보자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아직 1심 판결도 아니고 1심 구형을 이제 간신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조국이 말이죠. 조국이도 기소됐습니다. 3년가량 됐는데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에요. 또, 문재인이가 울산시장 선거계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15명인가가 무더기로 기소된 사건이죠. 기소는 됐는데 2년 10개월 동안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질 않았어요. 1심 판결이 안 나왔으니까 감옥 간 자들은 하나도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더구나 황당한 것은 이때 울산 선거 공작 사건으로 울산시장을 도둑질했던 송철호라는 자는 4년 내내 울산시장 하면서 월급 다 받고 시장으로서 광역시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다 누리고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 재출마까지 했다가 떨어졌어요. 예, 조선일보는 바로 이런 것이 사법기관이 저지르는 사법불이라고 규정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등 1억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가 된 윤미향이라고 있죠. 2년 2개월 됐는데 기소된 지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독 지난 문재인 좌파정권의 핵심들이 관련된 사건이 이렇게 재판이 지연됐어요. 사법부는 언뜻 봐서는 행정부, 군대, 경찰, 검찰, 막 이런... 이 강제기관을 갖고 있는 행정부에 비해서 약해 보이죠. 입법부에 비해서도 약해 보여요. 어머, 뭐 입법부는 막 법을 만들잖아. 그리고 막 국정감사 해가지고서 막 불러서 야단도 치잖아. 그 사법부는 별로 보이지도 않거든요. 평소에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 사법부가 가장 중요한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인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사법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찰이 백날 수사해봤자 체포영장 청구하면 사법부가 기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검찰이 1년, 2년 공을 들여서 수사를 해봤자 법원에서 영장 청구 기각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재판장에 가도 판사가 무죄그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최종적인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말이에요. 공산당들이 혁명에 갖고서 정권 잡으면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뭐냐. 혁명검찰소, 혁명재판소입니다. 혁명재판소를 먼저 세워놓고 그리고 정적들을 마구잡이로 숙청하고 처단하고 이걸 해치우는 겁니다. 사법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되는 눈에 잘안 보인다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김명수가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자파 정권 5년 동안 이 김명수 사법부가 한 짓을 보세요. 자유파 사람들이 수사받거나 재판받거나 할때그 가혹하게 전보다 집행, 저 구속 집행하고 중형 선고하고 이랬던 자들이 자기네 편이 문제가 돼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영장부터 기각을 잡고시켜. 압수수색 영장 기각. 휴대폰 압수수색 기각. 압수수색 기각을 계속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를 하냐? 체포 영장을 기각해 줘. 아니, 사람을 인신을 확보해야 제대로 수사할 건데 체포 영장 기각을 해. 그다음에 또뭐 하냐? 구속 영장을 기각을 해. 영장 단계에서 이세 단계에 걸쳐서 수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제 수사해서 기소했다고 칩시다. 기소하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조선일보사에서는 그 사례들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죄를 졌는데 2년 3년 동안 재판을 안 해. 그럼 이 사람 죄가 안진 걸로 되잖아요. 무죄 추정이 되잖아. 지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송철현 한자는 기소됐지만 4년 동안 울산시장 잘 해보고 선거에 떨어져서 지금 없어진 거예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수사, 재판 지연을 하다 하다가 안 돼서 할수 없이 재판을 해. 그런데 무죄 때려버리면 뭐 하냐고. 도저히 무죄를 때릴 수 없을 때, 그때는 최고로 가벼운 형을 양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심 2심까지 가. 권순일이라는 자가 그렇게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심지어 이재명이까지도, 아, 이거는 내가 유죄 나올 수밖에 없네라고 생각했던 사건이었을 텐데, 그건 무죄 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살려주잖아.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게 만들어주잖아. 이게 김명수 적폐입니다. 이게 김명수의 사법 적폐. 이거를 철저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자유파가 정권 잡고 가장 먼저 했어야 될 일이 바로 이 사법 적폐 청산이었어요. 이 점을 조선일보가 사설로 환기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우 중요한 사설이고 매우 훌륭한 사설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정론